보통 영화 홍보하러 오실 때 배우 한두 분만 와주셔도 되는데 오늘은 무려 네 분이나 때로 나와주셨습니다. 예,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특별히 더 홍보를 많이 해드리도록 하죠. 네네. 내 돈은 내가 찾는다. 내 돈 내 차세. 네. 실화 바탕 범죄 추적극이 시작됩니다. 영화 시민 덕희의 람이란 공명 염해란 이무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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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소개를 한 분 한 분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컬투쇼 선배님이시죠? 최다 출연자 배우. 이제 편안하네요. 편안하죠, 이제는. 네. 내 집 오듯이 편안하게 오시고. 네. 시민 덕희의 덕희 람이란입니다. 와! 저는 시민 덕희 미모의 친구로 나오는 염해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시민 덕희의 재민 역의 배우 공명입니다. 반갑습니다. 공명 씨.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총책으로 출첵한 이무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총책으로. 라임을 맞춰서 총책으로 출첵한. 요즘에 핫한 그 이무생 로랑.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알고 계셨군요. 예, 이무생 로랑. 예, 예. 요즘 보는 데마다 나오시니까. 예. 네. 그나저나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리기 전에 광고 나갈 때 염해란 씨에게 되게 반가운 일이 있었어요. 이거 뭐 거의 뭐 동창을 찾은. 너무 반가. 뭐. 너무 반가워하시길래. 네. 네, 동네 주민을 만났어요. 예, 의왕. 의왕. 네, 네, 의왕의 청계동에. 네. 예예예. 예, 예. 자제분들이 같이 오셨는데 그 어느 초등학교를 다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염해란 씨가. 어느 초등학교? 어머 어떡해. 왜? 그 뒤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발목. 덕장 초등학교? 덕장? 덕장 초등학교. 덕장 초등학교. 와, 네, 덕장 초등학교. 네. 그 뒤에 살고 계세요. 그렇게 반가워하셨구나. 초등학교 뭐 바로 뒤는 아닐 거니까. 바로 뒤에요. 바로 뒤에요. 네, 바로 뒤에요. 이제 저 친구들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눈에 담아두고 가겠습니다. 네. 먼저 동네 주민에게 그 선물 하나 쏘고 가겠습니다. 어머 진짜요? 어머. 자, 염해란 씨. 와, 세상에. 전에 왔을 때도 한번 뽑아보셨잖아요. 네, 그때는 안 뽑았는데. 안 뽑았나? 그때 안 뽑았나? 이거 뭐예요? 이거 좋아하실라나? 네네. 레깅스. 레깅스! 아, 레깅스. 겨울이잖아요. 한파잖아요. 레깅스. 예, 멋진 선물이죠. 예. 야, 일단 또 배우분. 염해란 씨께서 레깅스 드리고요. 네. 다음은 또 문자도 한번 읽어볼까요? 문자가 쭉쭉 오는데 네. 한 번씩 뭐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예, 라면한 씨부터. 이무생 로랑 배우님 보려고 회원 가입했대요. 오정민님께서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무생님 때문에 청취자가 회원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네.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문자 우리 염해란 씨도 하나 드립니다. 네. 오늘 시민 덕희팀 나온 데서 지난주부터 기다렸어요. 크크. 우리 쌍란자매 람이란 염해란 배우님 보고 싶었어요. 쌍란자매. 네. 쌍란자매. 조선경 씨가 보내주셨고요. 네. 와. 다음 문자도 하나 읽어주세요. 어디 찾아보자 공명님 춘하의 형씨 보내주셨습니다. 네. 예. 네. 찾아보신 모양이에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공명씨 여기 있어요. 네. 다음 문자 우리 이무생씨가 하나 읽어주시죠. 9624님. 진짜 재밌어서 감독님까지 누군지 찾아봤습니다. 이분 보셨나 보네. 전문가가 아닌 저도 평점 10점 드렸습니다. 와. 올해 본 개봉 영화 중 감히 이야. 최고였어요. 와. 제가 평점도 보면서 댓글을 봤는데 거기에 좀 인상적인 댓글이 있더라고요. 극한직업, 범죄도시, 베테랑 모두 합쳐놓은 영화 같다. 예예. 예. 실제로 또 출연한 배우들이 네. 극한직업의 또 공명. 그렇죠. 공명 씨. 공명 씨. 베테랑의 또 장윤주. 네. 오늘 못 왔지만 장윤주 씨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통쾌하고 액션도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마동석 씨인가요? 그런 거. 그런 거죠. 대항마죠. 대항마. 네, 네, 뭐 제가 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마지막에 액션 씬이 아주 인상적인 댓글도 봤습니다. 인상적이다는. 액션 씬이요? 그리고 이제 영화 끝나고 나오면서 막 끌어올른대요 막. 네네. 그러니까 저도 찍으면서 약간 끌어올랐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조금 한 분이 좀 소개를 조금. 아주 평범한 시민인 덕희가 보이스피싱으로 전 재산을 날려요. 네. 근데 그 보이스피싱 사기를 쳤던 그 조직원이 제보 전화를 합니다. 자기를 좀 구해달라. 그러니까 뭐 제보를 사람이? 할 테니까 나를 좀 구해달라 이런 제보 전화를 받으면서 이제 쫓아가는 추적극이에요. 그래서 구해주려고 가면서 그 사람들 다 잡아서 일망타진도 하고. 네네. 뭐 그런 느낌입니까? 네, 근데 이게 놀라운 점이 이게 실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게. 네.
아, 진짜 당하신 분들이 실제로 컬투쇼에 방청객으로 오신 분들도 몇 천만 원을 잃으신 분이 인터뷰 맞아요, 중에 발견되신 분이 있거든요. 아,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그 개봉 전주 무대 인사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관객분들 이렇게 만났는데 정말 인사드리러 가면 저도 당했어요. 아, 너무 많아, 너무. 저희 아버님도 당했어요. 어머머, 뭐 이렇게 어머머. 진짜 그랬는데 아, 여기 다 뭐 당하신 분들 구역이에요 할 정도로 진짜 많더라고요. 네. 야. 이게 그 2016년도 경기도 화성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 직접 총책을 잡은 김성자 씨 이야기라고. 네네, 그 실화가 우와. 있었어요. 그 총책 역할로 이제 우리 이무생 씨가 나오시는 거죠? 나쁜 놈. 네, 나유. 그냥 나쁜 놈이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네, 그가 완전 구도한 나쁜 총책입니다. 예, 여러분 극장에 오셔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되게 옷도. 조용히 있잖아요. 약간 옷도 그래서 좀 밝게 입으셨는데 혼자는 좀 어둡게. 제가 너무 과몰입했나 봐요. 네. 아직도 총책에서 나오질 못하고 계시는. 네,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우와, 더키는 어떤 캐릭터입니까? 김성자 씨의 캐릭터에 많이 맞힌 건가요, 그러면? 아, 물론 그러니까 실화가 있지만 그걸 모티브로 삼아서 네. 이제 영화로 다시 이제 재탄생을 한 건데 이제 덕희라는 인물은 그냥 너무 평범한 우리 이웃이에요. 네, 평범한 이웃인데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어떤 자기 안에 있는 용감성, 존엄성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순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이걸 하게 되면서 이 추적을 하게 되면서 성장하게 되는 네. 너무너무 단단하신 분이 실제로 뵀거든요. 아, 진짜로? 김성자 씨를요? 네네. 영화, 저희 영화도 보셨고 했는데 아주 강단 있으시고 단단한 분이셨어요. 실제로 친구도 같이 간 겁니까, 그러면? 우리 염혜란 씨 역할이었던. 가시지는 않고요. 많이 도와주셨다고. 그래서 이제 그 역할 맡으신 분도 보러 오셨어요. 아, 그래서, 예. 친구분도. 어, 덕희 봉님이. 봉님 씨도 오셨어요. 막 이래서 같이 인사하고. 네네. 뭉클했어요. 같이 뵙는데. 아, 그랬구나. 네. 그분들은 영화 보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되게 좋았고 그 마지막 부분에서 좀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돈은 실제로 다 찾긴 찾은 겁니까? 못 찾았습니다. 아. 네. 잡긴 잡았는데. 잡긴 잡았는데. 네, 잡았고 뭐 그 후일담은 이렇게 찾아보시면 또 이제 또 나오겠구나. 답답하니까. 네. 영화를 보시는 게 영화를 먼저 보고 영화를 보는 게 독해야지. 어쨌든 그래도 총책을 잡았다라는 거에서도 사실은 대단한 카타르시스가 있더라고요. 아, 네, 네. 네네. 이무생 씨는 왜 그딴 짓을 한 거예요? 네. 이무생 씨가 한 게 아니죠. 역할이 네. 그런 거죠. 네. 아, 저도 그 김성자 씨 뵙고서 저는 절을 했어요. 예, 죄송해요. 절로 절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오늘 라임 어떻게 절로 절을 했다면서. 네, 네. 예. 아무튼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예, 미안한 마음이 먼저 오고 그만큼 저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딱 뵈면 아 정말 강단이 있어요. 아, 진짜 그렇게 보이시구나. 컬투쇼 한번 보셔야 되겠네요, 그분. 예. 공명 씨는 그럼 무슨 역할이? 그 보이스피싱을 저지르고. 네, 역할을 한 사람이 찾았다고. 네, 제가 이제 보이스피싱 덕희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치고 거기 이제 저 좀 구해달라고 제보를 하는 실제로 있는 인물이에요, 그분도. 이 인물은 조금 만들어진. 근데 실제로도 김성자 씨에게 제보 전화를 네, 한 건 사실 했어요. 사기를 치고 제보 전화를 끊는 그 인물이 사실 많이 드러나 있지 않았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나 그러니까 캐릭터는 만들어진 거죠. 아, 김고은 씨가 공명 씨는 공명정대한 착한 캐릭터인가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읽으시네요. 근데 예, 예. 출발점이 예, 착하기가 좀 그렇죠. 그렇죠. 출발은 그런데 사기를 네. 쳤으니까. 그리고 김효진님도 문자 보내주셨는데 나쁜 놈이 저렇게 잘생기면 그냥 넘어갈 듯하네요 라고. 근데 전화로 목소리로만 듣는 거 모르지 네. 그래서 네. 그 얼굴을 보려고 가는 거죠. 중국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재민이라는 캐릭터가 보이스 피싱범이 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아, 그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그런 문구를 보고 가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재민이란 역할도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갇혀서 이제 보이스피싱을 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만들 때 물론
그 제보자분의 이제 그 히스토리가 똑같진 않지만 정말 많은 청년들이 그 고액 알바 사기로 들어가서 일을 사기를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잡혀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네네. 그래서 뭐 협박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재민한테 좀 넣어주신 것 같아요. 아 이건 보이스피싱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영화 찍기 좀 들으셨겠다. 그럼 여러 가지 총책이라든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예, 그런 얘기를 좀 전체적으로 공부를 좀 나름 하셨겠네요. 그러면서 가슴 좀 아팠겠다, 그죠? 일단 피해자분들이 너무 많아. 많고 그리고 좀 자책하시는 거예요. 내가 좀 바보 같아서 당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아 내가 왜 그런 생각을 못했지? 근데 그분들 잘못이 아니거든요. 예, 그냥 그 사기 친 놈이 나쁜 거지. 어, 근데 그런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고개 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더키가 대신 해주는 것 같아요. 네. 통쾌함이 있을 수 있게.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실제 그때 컬투쇼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옷장 사시는데 옷을 보러 오셔서 자꾸 전화를 받으시고 이렇게 누구랑 이런 걸 하길래 아무래도 보이스피싱인가 싶어가지고 대신 받아가지고 끊고 경찰에 신고해서 돈을 안 넘긴 그 어우 다행이다. 그게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요. 네. 자 최수진 씨, 염혜란 배우님 영화에서 중국어 왜 이렇게 자연스러우세요? 중국어는 어렵던데 성조 때문에. 어 고맙습니다. 보셨나봐요. 네. 복림역이 어 저기 그거라 그래요? 연변 출신. 예, 연변 아. 출신으로 나와요. 그래서 네네. 이제 처음 대본 받았을 때부터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았는데 제가 노량을 보고 이무생 배우님도 나오지만 네. 아 너무 세 발에 필요해가지고 아. 제가 어디 가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힘들었다는 아. 얘기를. 네, 근데 어,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같이 가서 이제 이렇게 중국말 네, 좀 도와주면서 이렇게 네, 하게 되는 거구나. 두 분이 중국어로 대화하시면 안 돼요? 어, 한번 볼까요? 왜요? 아니, 아, 저는 그 노량이라는 작품에선 외군으로 나왔죠. 그렇죠. 1호로 1호로. 그럼 1호와 중국어로. 이게 명나라도 나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1호와 중국어로 대화를 하는 것. 예. 그러니까 어차피 아, 대사가 안 섞여도 예, 예, 예. 아는 사람이 국민 중에 몇 안 돼요. 예, 예. 중국어 1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분이. 예, 예. 예. 서로 할 말만 하면 되는 거죠. 할 말만 해서 작품처럼 보이게. 따지야 신년 快乐 신년 快乐. 노되었다. 어? 뭐라는 거야? 아, 지금 아, 지금 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셨는데 아, 예, 예, 신년 快乐. 예, 맞습니다. 신년 새해 복 뭐라고 하신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러죠? 네. 서둘러라. 어? 새해 복 많이 많이 서둘러 받으라고. 지금 1월이 곧 끝나니까 빨리, 예. 그냥 대사하는 거야 대사. 저기 노량이라는 대사 빨리 서둘러 가자 이제 전진하자 뭐 이런 대사 있거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둘러. 늦었다 싶었나 봐요. 와 재밌다 재밌어. 와. 어 근데 일단은 그 염혜란 배우님께서 전라도 여수 출신. 네네. 어 이시고. 근데 이게 차 마실래요라는 짧은 대사를 300번 연습했다는 이게 어려워요 이 네, 말이? 제가 아니, 좀 뻥쳐서 말씀드린 것도 있고요. 어. 이게 진짜 짧은 대사인데 야 허 자마 이건데 허가 이 성조가 그냥 평성인데 제가 대사만 하면 이제 사성이 돼가지고 그걸 계속 연습을 시키셨어요. 우리 어. 장용희 선생님께서 어. 아주 철저한 선생님이셨어요. 아, 중국어 선생님. 중국어 선생님께서 철저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연습 때 100번 하고 이제 현장에서 한 100번 하고 후시에 100번 하고 어, 그래서 한 300번 정도를 연습을 하시고 네, 근데도 이제 좀 잘 안 됐어요. 야허 야허 자마 야허 자마 야허 자마 야허 자마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잘 성조 예. 때문에 어렵죠 이게. 네 성조 때문에 우리 방청객들 한번 따라해볼까요? 리스너 리피트로 한번 알려주세요. 야허 아니, 좀 배우면 자마. 좋잖아요. 네. 야허 자마 언제 써먹을 줄 알아요. 차 마실래요? 야. 그거랑 서둘러까지 한번 배워보세요. 네. 예, 예, 서둘러까지 같이 가죠. 예, 차 마실래요? 서둘러. 이렇게 어, 그래, 그래. 예. 서둘러 차 마셔야 되니까. 예, 예. 아, 어제. 그럼 뭐라고 하는지 먼저 서둘러부터 알려주세요. 예. 이소개, 이소개. 이소개, 이소개, 소개, 소개. 끝에를 쫙 밀어주셔야 돼. 이소개, 이소개. 네, 전 준비됐습니다. 이제 차 마실래요? 예. 야허 자마. 야허 자마. 이소개, 이소개. 이소개 하나면 다 되는구나 그냥. 소개. 급한 사람인 거잖아요. 네. 자,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입으로 넘어갑니다. 이소개! 이소개! 너는 컬투가 좋니?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쾌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Show. 자, 뒷살치 컬트쇼 특별 초대석 영화 시민덕희 라미란 공명에 열매란 이무생 씨와 함께 2부의 문을 엽니다. 네. 야, 일단은 그 이 소개까지만 했지. 예, 이 소개. 이무생 씨 소개를 못했습니다. 예, 예. 총책이라고만 자꾸 하고. 어. 역할 이름이 총책인 건가요? 아니요, 그 뭐 그거는. 제가 맡은 역할이고요. 제 이름은 따로 있긴 있어요. 후반부에 밝혀집니다. 아~ 네, 그거는 또 영화관을 오셔서 보셔야죠. 아~ 아, 이름이 밝혀지는 게 반전이에요? 이름이 굉장히 매력적인 뭐, 거 예, 나름 있어요. 어? 예. 어, 신기하다. 이름 자체가 이름? 반전이라니. 와.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건 그 사람에 아, 전화니까. 대해서 안다는 건데. 어~ 그러니까 다른 신분을 쓸 수도 있지만 밝혀지는 거구나. 그 본인의 신분이 약간. 밝혀지는 거네. 아~ 어, 본인이 생각할 때 그 역할은 어떤 역할인 것 같습니까? 파악을 하시고 연기하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아실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극악무도한 총책입니다. 사실 그리고 나쁜 놈이죠 정말.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더 이상 말씀드리면 영화관을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예. 네, 요 정도로만. 악역을 많이 해보셨나요? 네, 저 뭐 이전에 더 글로리란 맞아 우리 여메라 선배님도 같이 예예 같이 네, 거기서 이제 사이코패스 너무 무서웠죠. 너무 네. 무서웠지 그 역할은.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이 없어지네요. 아니 인상이 너무 좋으셔갖고 오늘 네, 처음 뵀는데 미소가... 요즘에는 이제 로맨스로 그러니까 네. 예 아유 전 근데 뭐 이번 작품을 통해서만큼은 예 정말 나쁜 놈의 이미지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새로운 별명을 얻고 싶어요. 아. 무노스라고요. 무노스 네. 무노스로 뭐지? 제 이름 무자를 따서 타노스보다 타노스. 더 무노스. 무서운 무노스가 되어서 저희 그 덕벤져스 어벤져스보다 더 강력한 저희 덕벤져스가 또 나옵니다. 예, 네, 그 한 판 붙거든요. 무노스와 덕벤져스가. 예, 그래서 그 어떤 지점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 주셔서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예상이 되실 수 있으나 영화를 보지 않고선 저희가 어떻게 되는지 결말이 그럼요.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번 영화관 오셔서 예, 티켓을 딱 끊으시고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너무나 많이 당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쾌함도 분명히 있을 거고 위로도 맞아요. 받을 거고 그렇죠. 또 재미도 무조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재미 부분은 그 코미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라미나 씨가 나오시니까 또 여메라 씨랑 그리고 멤버들 오늘 쌍란이 있잖아요. 쌍란 코미디를 담당하는 두 분이 오늘 안 오셨네요. 아 그래요? 장현주 씨와 박병은 씨가 박병은 씨도 나오시고 네, 그 두 분이 또 아주 재미집니다. 네. 와 두 분이 또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일단 배우분들 자체 라인업이 워낙 그 워낙에 탄탄하잖아요. 네, 코미디부터 해서 뭐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어서 제가 댓글 봤던 것 중에 우리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의도치 않게 어떤 뭐 연기 때문에 약간은 네. 몰입이 무너지는 경우가 한 번씩 있잖아요. 예, 그분은 그 열심히 했겠지만 근데 여기 보신 분 댓글이 연기 구멍이 한 개도 없다고. 와. 탄탄하다고 그런 평을 또 봤습니다. 아 정말 자체가, 기대됩니다. 예, 믿고 보는 배우분들께서 쭉 예, 끌고 가주시니까. 이 범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네네. 라미란 씨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대요. 이무생 로랑과 라미란 로즈의 로맨스를 보고 싶다. 라미란 씨가 이딴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딴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아니 이제 기자분이 이제 인터뷰 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 이무생 로랑 요새 이제 로맨스로 핫하니까 이무생 로랑 로맨스물 어떠냐고. 그래서 아 너무 좋죠. 그래서 저도 나름 이름이 있으니까 라미란 로즈라는 라미란 이름이 로즈. 있으니까 이름은 되게 로맨틱하네요 둘 다. 중년의 로맨스. 저 뭐 로맨스 찍으면 좋죠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딴 얘기를 했다니요. 아, 그렇게 했죠. 질문을 해갖고 그죠. 뭐 네. 일단 이렇게는 됐지만 뭐 생각해두신 스토리 라인 같은 게 좀 있으시면 공개를 좀 해주세요. 누군가 또 이 얘기를 듣고 저렇게 한번 섭외를 해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제 뭐 전국에 계신 작가님들 네. 또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들 이무생 로랑과 라미란 로즈의 아주 애절한 네. 시대는 어떻게 해? 시대요? 요즘 시대 다양하잖아요 드라마에 좀 옛날로 많이 가야 될 것 같은데
근현대로 어때? 근현대. 제가 예, 그 그때 좀 잘 먹히는 얼굴이거든요. 예. 네, 현대보다는. 또 이무생 로랑이 생각한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예, 본인. 거기에 좀 얹어 주시면 좋죠. 전 뭐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일단 뭐 오피스물도 보고 싶네요. 오피스물. 네. 갑자기 로맨스 얘기하는데 왜 오피스물로 가? 아니 오피스물에서도 이제 어떤 그 비밀 연애? 네, 싹 트는 어떤 그런 로맨스. 사내 연애. 사내 연애. 네, 사내 연애로. 근데 지금 그 신입 사원으로 좀 하긴 좀 그렇죠. 지금 만약에 하면. 아 그렇죠. 네, 그런 오피스 어떤 로맨스로 가되. 부장과 네. 실장의 오피스. 실장 뭐. 나쁘지 않네요. 네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계약사 과장님과의. 아 그것도 네. 나쁘죠. 거래처 과장님과의 네. 어떤 로맨스. 무궁무진하네요. 나이는 거의 이사 전무급인데. 수수총회에서 펼쳐진 로맨스 그런 느낌. 네. 내가 3% 더 줄 테니 날 사랑해라 뭐 이렇게. 예. 주식. 예. 주식을 인수한. 그냥 사극으로 가겠습니다. 주식을 인수해야 되는데 마음을 인수해서 벌어지는 일 뭐 이런 거. 김명아 씨입니다. 이무생 로랑님 실제로 그 브랜드에서 모델 제일 들어왔나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백화점 그 브랜드 지나갈 때마다 무생님이 생각난대요. 정말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근데 저는 사실 뭐 약간 엠버사더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아유 불러주시면 감사하지만 예 저는 오늘 시민 덕희의 어떤 총책으로서 예, 출책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 덕희를 위해서 예 그게 시민 덕희를 위하는 거야 그럼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엠버사더가 되면 더 유명해져서 뭐 불러주시면요 너무나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이 별명을 그 얻은 뒤로 계속 검은 옷만 입고 다니신다라는 그 설이 좀 있더라고요 아 네 좀 네. 어떻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검은 옷 오늘도 입고 왔는데요 드레스 코드가 오늘 저 형형색색이라서 저도 이렇게 좀 무채색으로 맞춰봤습니다 뭐 선글라스라든가 뭐 그쪽 브랜드 아이템이 한 개라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아 아니요 없습니다. 예. 줄 때까지 버티겠다. 들어올 때까지 버티겠다. 아. 살 돈은 있지만 버텨보겠다. 버텨보겠다. 네. 아 좋은 뭐 자세인 것 같습니다. 9218님 공명 씨 6월에 제대하고 아직 7개월 차인데 이제 몸에 배인 군기는 사라졌나요? 어떤가요? 예 사회인이 되셨나요? 뭐 되셨겠죠. 뭐. 아니 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게요? 뭐가요? 본인이? 아 군기가 네 금방 바로 공을 금방 잘하셨네요. 네 바로 빠져가지고 어디서 근무하셨죠? 저 그 파주 연천의 28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조교였구나. 조교상이에요 또. 조교상이에요? 조교상. 어떻게 조교상이에요? 머리가 작아야 됩니까? 아니 일단 잘생긴 사람들은 조교상이에요. 아 그래? 야,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조교 많이 하더라고. 왜냐면 이렇게 훈련병들 보다 보면 신뢰가 가잖아요 이렇게. 조교상이라고 합니다. 믿게 되고 그죠? 네네네. 해병대 나오셨 해병대 조교 하셨나? 네네 해병대 조교 출신. 지가 조교라고 할 거야. 지가 조교라 조교상이라는 거야. 일단 조교들은 다 밀어줘야지. 와. 네. 자, 양혜영 씨 문자. 네. 시민 덕희 2020년에 찍은 걸로 들었는데 공명님 제대를 기다려서 개봉하려고 늦게 개봉한 건지. 궁금합니다. 아 진짜 이거 찍은 지 오래됐구나. 아 네 그. 저희 걸 찍고 바로 군대를 갔고 그래서 이제 명희가 언제 나오나를 계속 기다렸죠. 아, 진짜. 같이 무대 인사 다니려고. 아이고야. 네. 그치? 아, 감동적이다. 공명 씨 한마디 하셔야 되겠어요. 네. 웃음이 다른 의미가 있는 웃음인데 지금. 아니 이게 그런 거예요? 네. 아니, 실력은 지금 라미란 씨가 보이스피싱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알았네요. 감동을 받으셨네요, 그죠? 너무 감동입니다. 알고 있던 사실과는 좀 다른가요? 조금 다른데. 와. 그래도 저도 이제 제가 군복무 할 때 한산이라는 영화랑 킬링 로맨스가 개봉했었는데. 함께하지 못한 그 아쉬움이 너무 컸었는데 이 시민 덕희를 제대하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 요즘 너무 행복하게 다니고 있어요. 그거는 정말 이렇게 돼서 저한테 너무 행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대 인사 스케줄이 계속 있는 거죠, 이제? 네. 진짜 너무 좋으신. 이 소개도 꼭 한 번씩 하십시오. 진짜로. 무대 인사 때 이 소개랑 소개를요. 참아실래요, 참아실래요랑.
알겠습니다. 예,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뭐 예, 무대 인사를 하려면 그죠? 계속 쭉 이 영화가 잘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도 저 나오셨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 너무 다행입니다. 불러주셔서. 일단 또 신승미님께서 목격담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 구리의 자랑 공명님. 아, 구리 출신이시구나. 구리 자랑이시구나. 공명님 어머니께서 토평동에 있는 미땡앤 피부관리실에 오시는데 어쩜 그렇게 좋으신 분인지 어머니 덕분에 도영군 공명씨 팬 됐어요. 와, 어머님 목격담이네요. 어머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지. 우리 아들이 공명인데 이러면서 이제. 아, 이게 너 이게 좀 그 사연이 좀 긴데요. 어머니 그 피부관리실을 오래 다니셨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일체 안 하시다가 안 하시다가 제 동생이 거기 너무 시간이 없는데 구리에 있을 때 피부과를 가고 싶어서 엄마 가는데 가겠다 해서 간 거예요. 아, 따라서 네, 네. 아, 도영군이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관리해 주시는 분이 아이고 너무 이쁘고 잘생겼다 이렇게 하시다가 우리 아들 그 관리해 주시는 분의 따님이 알아본 거야. 엄마 저분 그분이잖아 막 이렇게 NCT 도영이잖아 이렇게 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아니 아드님 두 분이 연예인이라고 연예인이시라면서요? 하면서 이제 알게 되셔가지고 아, 어머님이 직접 얘기하신 게 아니고 얘기는 안 하셨었는데 그렇게 돼서 알게 되셔서 이제 좀 어머니가 좀 곤란했던 아, 진짜. 네. 곤란했지만 자랑스럽고 너무 좋으실 그럼. 거 아니에요. 그쵸, 어머니 입장에서 네, 그렇긴 한데 네. 그런 부모님도 있고 또 그걸 자랑스러워하시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부터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이 있거든요. 홍명하면서 홍명 엄마 들어갑니다. 피부가 날 닮았지요 이렇게 피부를 빨리 해주세요 피부 관리 이 속에 이러면서 그런 분들 꽤 계세요. 권혁수 씨 엄마 그렇죠. 아버지. 권혁수 아버지 들어갑니다. 권혁수 씨 아버지가 그래요. 아... 공명 씨가 이분 피부 관리실에 계신 분께 선물 하나 주세요. 공명 씨께서. 어머니가 단골로 가시는 곳이니까 더 이제 잘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뭘 뽑았습니까? 이분께 드리는 선물은요. 오우. 이런 선물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럼요. 예. 사료입니다 사료. 이제 뭐라도 키우실 거 아닙니까, 그죠? 아, 뭐라도 키우실. 아, 네, 네. 뭐 남편이 뭐 술 먹고 좀 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사료 뭐 아 남편분 거요? 술 먹고 개가 되면 그분한테 먹이면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사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사료. 오, 우리 염혜란 씨가 지금 데뷔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꽤 되셨죠? 연극은 99년에 네, 했어요. 네. 와, 네. 영화나 드라마를 이제 하시게 되면서 염혜란이라는 이름이 다 부각되면서 지금은 염혜란 씨 없는 작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맞아요. 괜찮아요, 그죠, 그죠. 네, 네. 야, 아 정말 저는 최근에 그 마스크 거를 진짜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가 다른 배우분들은 나이가 계속 바뀌는데 네, 본인만 계속 분장으로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그 대단했다라는 얘기를 네 되게 안정적인 것 같아요. 염혜란 씨가 나오는 그 작품들은 염혜란 씨가 탁 화면에 나오면 되게 그 안정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어. 네. 다들 그렇게 느끼잖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 마스크에서 안재홍 씨 네. 엄마 역할로 나왔는데 네, 네. 두 분이 10살 차이 맞아요. 네. 그게 또 연기로 커버가 되는 거니까 아~ 네. 전혀 위화감이 없다는 게 조금 가슴 아프네. 전혀 위화감이 없다는 게. 네. 와~ 네. 우리 라미란 씨도 또 안재홍 씨의 어머니 역할을 네. 또 아들을 공유했네요. 응답. 응답하라 해서 아니, 우리 아들 저기 가서 또 다른 엄마를 만났구나. 와 진짜 엄마 역할들이 그 엄마의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어울리시는 또 우리 나쁜 엄마도 그렇고. 와 이도현 씨 군대 갔지 않나? 네네. 어 그죠 그죠. 군대 갔죠. 네. 잘 있니? 네. 도현아. 파이팅. 많이 춥다. 핫팩 많이 챙기고. 제대했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잖아. 파이팅. 여유. 차경화 씨 문자를 우리 이무생 씨가 좀 하나 읽어주실래요? 네. 염혜란 님은 젊은데
캐릭터가 대부분 어머니, 중년 이상 어머님이시라 20대 캐릭터 욕심내신 적은 없나요? 그렇게 심각하게 읽으셔야 돼요? 아직도 너무 총책에서 못 나오셔가지고요. 20대 캐릭터를 욕심낸 적은 아 그건 과욕이고요. 다양한 캐릭터를 만나보고는 쉽죠. 네네. 어, 네. 안 해봤던 역할 있으시잖아요. 되게 많은 역할을 해보셨지만 네네. 이런 역할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도 연기자로서 욕심이 있잖아요. 이무생 로랑과 한번 저도 오피숑을 아 감사합니다. 복잡해지는데 삼각관계인가요? 삼각관계 삼각관계 좋네요. 네. 와 삼각 우리 쌍둥이로 나오는 거 쌍난 이란선 쌍둥이로 나오는 한 남자를 놓고 싸워 아 저 너무 행복한데요. 너무 괜찮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남자 만나서 떠나는 걸로. 네. 오. 네네. 아니 이쪽 연하남. 네네 연 예 네. 연하남 만나서 떠나는 걸. 공명 씨한테 좀 어떤지 물어보고 나서 얘기. 네네. 일단 공명 씨는 뭐 자기 의사가 없어요 일단. 네, 무대 인사도 군대 제대하니까 시키고. 와 이무생 씨하고 라미란 씨가 영화에서 격투 씬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 어떠셨어요? 사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 여성분과 이렇게 그러니까. 때리고 뭐 이런 것이 부담이 되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극악무도한 총책을 이 뭐 표현해 내야 했기에 아. 감독님과 많이 상의를 했고 일단 최대한 그렇게 보이게 찍되 나중에 이게 만약에 조금 과할 수 있으니 좀 걷어낼 수 있으니까 편집으로 네, 일단 그래서 그때만큼은 정말 극악무도한 총책으로서 최선을 다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너무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그 제가 주로 이제 많이 맞다 보니까. 그 리액션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계속 얼굴만 때리는 거예요. 어머머. 그래서 이 고개를 이렇게 젖혀줘야 되는데 나쁜 놈. 나중에 목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이걸 많이 해가지고. 이게 합이 있잖아요. 네네네. 원래 합이 있는데 얼굴 쪽을 많이 가격을 했구나. 네네네.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영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많이 덜어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도 조금 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또 있기도 했어요. 네. 감독님이 이 정도 또 해야 또 나쁜 놈처럼 더 보이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네. 잘 이제 감독님이 편집을 하셨겠지만. 그러니까 박영주 감독님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무생 선배님도 너무 잘 때리고, 너무 잘 때리고, 너무 잘 때리고. 라미란 선배님도 리액션을 잘 해주셨는데 액션이 과한 것 같다는 평가가 있어서 일정 부분 덜어냈기도 했다라고 해주셨답니다. 처음 액션에 합을 맞춰보셨는데 뭐 잘 맞고 잘 때리고 예 그렇게 하셨던 거. 네 맞아요. 사실은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그걸 맞아 주시는 그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중요하거든요. 액션이.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혹시나 이렇게 하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또 슛 들어갔는데 그게 맞아요. 이렇게 잘 안 붙으면 또 계속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그래 한 번에 제대로 이렇게 가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임했는데 너무나 리액션. 다른 액션 배우라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라미란 씨의 목격담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명 씨 하나 읽어주실래요? 네, 1338님. 작년에 경기도 쪽 캠핑장에서 라미란 님을 뵙는데 친절히 컵도 빌려주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시민더키 천만 가자! 미담이네요. 컵을 빌려주는 미담. 네. 컵을 빌려드렸었나요? 그럼 어쩐지 하나가 없더라. 근데 이제 제가 뭐 친 때는 그래도 자주 나가니까 그래서 많이 뵙죠. 이렇게. 직접 또 하시는 거예요? 김숙 씨도 장박을 하시잖아요. 네네. 뭐 저도 뭐 시간 날 때 될 수 있으면 나가는. 직접 가시고. 캠핑 목격담이 또 온 게 또 있어요. 이것도 한 번 더 읽어주시죠 한 분이. 네. 본인이 읽어주세요 라미란 씨가. 예전에 캠핑장에서 라미란 배우 만난 적 있어요. 얼마나 친절하시던지 찌심도 구워서 나눠주시고 어머머머. 음료수도 저희 애들에게 주시고 저희 가족은 라미란 씨 열렬 팬입니다. 와, 아우 잘한다. 나 이분이 직접 읽어주시는 줄 알았네요. 예. 좀 비슷했나요? 이한규 씨. 이분께도 선물 하나. 네네 이한규님께 이한규님하고 1338 두 개 다 뽑아주세요. 두 개 다. 좋은 걸 뽑아드려야 될 텐데 여기 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상하다니요. 그냥 뽑아주세요. 예. 이거 누구 드릴 거예요? 이거 누구 드릴 거예요? 이한규 씨. 이한규 씨 뭡니까? 뭐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왁싱. 왁싱 상품권. 왁싱. 깨끗한 캠핑 즐기세요.
겨울이라 좀 겨울 입는 것도 괜찮은데. 아 겨울 캠핑인데 털이 있어도 나쁘지 않은데. 네, 겨울이라 추우니까. 하나 더. 아, 하나 더요? 네, 1338님. 1338님에게도. 네네. 자 이번엔 잘 뽑아보자. 자 1338님한테 주는 선물은요? 백상. 백화점 상품권. 백화점 아 그래요? 예. 백화점 상품권이래요. 그러니까요. 와. 야. 백화점 상품권 뭐 얼마짜리? 예, 그거는 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받아보시고 랜덤이에요. 예. 자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요. Here we go. Here we go. 너무 반가운 분이 문자를 보내셨는데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네, 여러 번 언급드렸죠. 5931님. 안녕하세요. 실제 인물 덕희 김성자입니다. 배우님들 모두 추운데 고생하시고 시민 덕희 화이팅! 하셨냐고. 하트 두 개 보내주세요. 듣고 계시네, 듣고 계시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분께도 선물 하나 주세요, 라미나 씨가. 아, 우리 성자 언니 제가 선물. 예. 방금 전에 지금 백화점 상품권 뽑으신 기운으로. 그럼. 막식 이런 거 뽑으면 안 된다. 이거 실제 인물 김성자 씨입니다. 기운을 모아서. 공명씨 하나 뽑아주시죠. 아니, 이게 지금 폭탄 돌리기 제가 뽑겠습니다.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총책이 하나 뽑고 총책이 뽑고 두 개 드리는 걸로 두 개 드리는 걸로. 덕희도 하나 뽑고. 네. 자 실존 인물이시니까 네. 이분이니까 바로 지고 일단 가져가 주세요. 임무생 씨, 자 가져주시고 마이크에서 발표해 주시고. 뽑았습니다. 자 먼저 덕희가 발표합니다. 자 덕희 발표. 덕희. 아니 발표 안 할게요. 발표. 아 이거 좀 너무 실례야. 아, 왜요? 뭔데 뭔데? 똥꼬가 나왔어요. 이거 뭘 드린다. 이건 항문 클렌저와 티슈입니다. 네. 아~ 항문 전용 클렌저. 네네네. 예예예. 예, 예. 그 단계 있어요. 필요한 겁니다. 네. 언니 우리 깨끗하게 살아요. 자 이무생 씨입니다. 총책의 발표. 아 총책입니다. 총책은요? 오 쌀입니다. 쌀. 아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야.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먹고 싸는데 필요한 걸 다 네. 앞뒤로 책임지는 거죠. 아, 네. 다 챙겨드리는 거죠. 아니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 시민덕기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홍보 좀 더 해주시고. 네 저희 시민덕기 오늘 개봉했고요. 정말 우리 고의 명절 설날까지 시민덕기가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극장에서 만나요. 많이 네. 찾아와 주세요. 김연아 씨도 빨리 인사. 아니 저희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쑥스럽지만 보신 분들이 다들 재밌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많이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고명 씨도. 네, 2024년은 저희 시민덕희로 정말 통쾌하고 사이다 같은 그런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의미로 저희 영화 극장에서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무생 로랑. 네, 여러분들을 닮은 선량한 영웅의 활약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야! 시민덕희 네. 네 분의 배우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박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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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보러 가세요. 이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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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에러, 에러.